추운 날씨지만 갯바위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1월 26일 오후 1시 10분경 부산시 기장군에서 갯바위 낚시를 즐기던 낚시꾼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19 구조대원들의 도움으로 낚시꾼은 무사히 구조됐는데요. 다행히 저체온증으로 인한 떨림 현상 외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갯바위에서 낚시를 즐길 때는 높은 파도로 인해 물에 빠질 위험이 매우 높은데요. 갯바위 낚시를 할 때 주의사항을 알아볼까요? 항상 구명복은 입어야 하고 필수 장비인 갯바위 낚시 신발은 반드시 신어야 합니다. 짐은 항상 높은 곳에 올려놓고 기상 악화가 예상되면 즉시 철수해야 합니다. 갯바위 낚시를 할 때는 설마 하는 아니란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섣부른 자신감이 안전사고를 부릅니다.